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나이 먹으면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그냥 옆집 할망구가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벌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인드빌딩입니다. 이 강의는 비산 동성당에서 열린 어르신 성경대학의 일환으로 한 신부님이 하신 강의인데요. 제목은 노인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신부님의 조언과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행복하고 싶다면 이것 딱 10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매일 다짐한다는 10가지.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시니어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0가지를 모두 들어보시고 댓글에 적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인드 빌딩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의 마인드 빌딩 바로 시작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인 양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그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아,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부리지 말라. 고집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네.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응? 밤에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성에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벌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환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긴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예?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인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어?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 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이게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4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네?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항상 웃음을 주는 이 강의는 보고 또 봐도 감동과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황창년 신부님께서 노인들과의 교류에서 얻은 교훈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황창년 신부님은 노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인들이 가진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도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노인 10계명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보태서 마인드 빌딩하고자 합니다. 노인 10계명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지켜야 할 가치와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세 번째, 고집부리지 말라.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일곱 번째,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하라.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열 번째, 욕심을 줄이고 나눠줘라. 저는 이 노인 10계명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년기를 슬퍼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노년기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지고 그들에게 더욱 애정과 배려를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나 고집에 얽매이지 말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삶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년기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가장 풍부한 시기이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노년기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바라보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기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삶의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미국의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102살에 졸업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102살에 졸업 후 취직해서 벌은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 할머니는 99이래도 대학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노년기는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과 꿈을 가질 수 있고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노년기에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 빠져있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날마다 샤워하고 속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기분 좋은 것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생이 건강하게 사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노인식계명이라는 강의를 듣고 제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의는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고 노년기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도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싶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듣고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또한 자신의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년기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새롭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노년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지 않고 삶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점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으로 스며들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빌딩이었습니다.